그리스는 고대 문명의 한 축을 이뤘습니다. 서양 철학과 문화, 역사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변기증이 날 만큼 거대한 바위 산 꼭대기에 세운 수도원. 수도자들은 엄숙한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신에 관한 명상에 잠깁니다. 불멸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 이곳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요. 이곳에 처음 도시가 세워진 것은 기원전 25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스 아티카 지방의 작은 도시는 융성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다가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 현재의 아테네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비록 로마에 의해 정복당했지만 건축과 예술,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로서 발달된 문화도시였습니다.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터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56년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는 1822년 터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833년에야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리스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을 잘 간직한 덕택에 이곳은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지만 의외로 아테네 시장의 풍경은 활기찹니다. 아테네 중심에는 이곳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발 156m 높이의 석회암 언덕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는 198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서쪽 입구를 제외하고는 가파른 절벽에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신전의 입구인 프로필라이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요. 입구인데도 그 규모가 상당하죠. 이곳에 세워진 신전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옛 아테네 신전터에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새로운 아테네 여신의 신전을 다시 세웠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 완성됐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신전 중 유일하게 바닥과 기둥, 지붕까지 오로지 대리석만 쓴 건축물입니다. 세월의 풍파와 수많은 전쟁에도 웅장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건축물 가운데 거의 완벽하게 복원된 에렉테이온 신전은 독특한 기둥으로 유명한데요. 기둥을 여인의 전신상으로 제작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도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신전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오니아식 신전인 에렉테이오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들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이 있습니다. 변론가 헤로데스 아티쿠스는 아내가 죽자 이 음악당을 만들어 헌정했다고 합니다. 161년에 만들어진 음악당이지만 현재까지도 각종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공연장이 아직도 그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아테네의 정치, 교육, 문화, 그리고 시장의 기능까지 했던 아고라는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일찍 세워진 헤파이스테이온 신전이 있는데요. 그리스 신전 중에는 유일하게 지붕이 남아 있습니다. 헤파이스테이온 신전은 5세기에 기독교의 교회로 사용되면서 그 원형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신을 비롯한 아테네 여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다양한 신들의 부조를 보면 다신 숭배를 금지했던 기독교의 교회로 쓰였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석조 건물들은 돌 이음새를 파서 납을 채워 넣었는데요.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곳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8세기에 시작된 성상 파괴 운동으로 많은 조각상들도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아고라 박물관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유독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과 토기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특히 토기는 상업적 가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풍물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춤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양쪽으로 도는 그리스 전통 춤은 부주키란 음악에 맞춰 추는데요. 그리스 전통 춤은 다양한 주제와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필로파포스 언덕에 위치한 돌라스트라투 극장에서는 매일 그리스 전역의 전통춤 공연이 열립니다. 그리스에서의 춤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보면 이미 기원전 11세기 춤이 일반화됐고요. 기원전 5세기경에는 춤이 예술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상교통보다는 배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했죠. 그래서 일부러 백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린트 운하가 그중 하나인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운하 건설이 시도됐지만 1893년에야 완공됐습니다.